할머니가 가는 세월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냐 그래. 그리고 세자 가는 길에 어? 무슨 어? 이유가 있냐 그러고. 제자의 보는 각본이고, 그죠? 신의 보는 한 번인데. 제자가 들어서서, 어? 보니, 여기가 제자가 아니냐, 그런다. 할말 없을까? 그렇게 살아갖고 계속 되겠어요?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아이고. 허공중천의 모든 신들이, 어? 다 너만 쳐다보고 있어. 우리 참 방법 없어요. 예? 사는 것 자체도 방법이 없고, 예? 눕는다고 어디 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 가는 세월을 계속 어? 막을 수 없듯이 그러고 자꾸 가는 길을 어? 막아서는 것들을 뿌리치고 해치고 나아가기도 이제는 너무 지치고 힘이 든다. 응? 사는 게좀 어떻습니까? 힘들지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부둥켜 우는 게 맞지? 그죠? 응? 근데 살아보려고 한들, 여기에 지금, 이모, 살아야 될 희망이라든지, 아니면 생기라든지, 어? 인간으로서 느껴야 될 뭔가 희로애락이 전혀 없다. 맞아요. 여기에 계속 명이 짧아지고 있고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모 자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정신 차리고, 네. 일단, 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사주가 자꾸 흐려졌다가, 응? 자꾸 이거 전구 안 갈아 끼우면은, 어? 수명 다 되면은 깜빡깜빡하죠? 지금 이모 사주 자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요절 날라, 큰일 날라, 상문 들라. 그렇게 벌전을 두들겨 맞고도, 어? 결국에는 네 앞목숨 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어? 당신 큰일 날수 있어. 스스로가. 아이고, 할머니가 가엽대. 애기 시들도 막 그런다. 가요, 어? 슬프고. 명주를 일단은 있는 게 좋다고, 일단은 정신이 먼저, 어? 인간이 차리는 게 맞고, 산을 탄다고 가는 게 아니라, 산에 가서 빌어야 된다고 그래. 알았어? 예? 몫이 따로 있고, 몫이 정해져 있었으면, 그거를 계속 행하고 나갔어야지. 왜 그거를 뒤집고 자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만드느냐, 그런다. 그러니까, 힘든 거는 일단 놔두더라도, 어? 일단 살려는 의지가 있고, 어? 무슨 희로애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디에서 뭔가 희망을 찾고 해야지, 응? 우리 같은 사람들도 뭐 도움을 줄수 있지 않겠어요? 이모?
눈물 쩔쩔한데 눈물 다안 나요. 씨발 눈물, 눈도 말라가지고 눈에 진물이 나가지고 눈물 다안 나. 그지?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좀 같이 해결을 해볼 문제다. 말을 하기가 참 그렇다. 너나 알고 나나 알고 이러는 일들, 응?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일단은 신의 부정이 칠성의 부정이 삼신의 부정이 굉장히 많은 자손이다. 여기 신의 벌정이 있는 자손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놓고 나가지고 뒤에 답답한 거 있으면 나하고 통화를 하든 다시 한번 만나야 될것 같다. 이거는 알겠어요? 근데 딱히 뭐 그렇게 답답한 거는 그냥 답답해요. 막 네. 답답하고 뭐 하여튼 뭐살 의욕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래 계속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뭐잘 가시다. 그렇다고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면 괜찮다.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랬으니까 일단 돌아가셔가지고 일단 계시고 우리 좀 바쁜 거 지나고 나면은 우리 통화 한번 합시다. 집에 한번 오시든지 커피 한잔 마시러 가요.